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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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불이야! 불이야! 나좀 불났어! 도망가줘! 아! 불이야! 불만 있어? 물도 있어. 불이야! 어? 물이야! 그건 너무 물이야! 아주 재밌지? 작은 생명이! 네! 아 뜨거! 불알! 오빠들 언니들 술은 잘 먹어와요! 어제 싹 만나고 왔잖아요. 나는 전날부터 가 있었잖아. 애초에 홍대에 있었고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,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긴장이 되대.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들이었거든. 두 명이 먼저 온 거야. 타이섭 딴딴딴 어 아니 안녕하세요 딱 다 하고 옆에 타이섭 오른쪽에 딴딴딴딴딴딴 아유 아나님 저 158 김한강입니다. 실제로는 멀끔하시나요? 멀끔한데 그 사석에서도 옷 안에 난닝구를 입고 있었어요. 근데 그 158 저기가 막 아유 우리는 바퀴벌레니까 신경쓰지 마세요. 아이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. 아 지금 막 이제 시간 지나니까 모의가 온 거야. 안녕하십니까 막 하면서 딱 보는데 막 바지 막 체인이 이렇게 체인이. 나는요 일단은 그날 봤던 사람들 중에 가장 특이한 사람이었어요. 모의가 되게 특이해. 막 앉아가지고 뭔가 얘기든 다 주시하는데 혼자만의 뭔가 세계관에 빠져있어.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비트 타고 있어.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맞춰서 해. 막 예를 들어서 막 저희도 그 크루 활동을 하고 있고 본인들도 크루 활동 하고 있지 않냐. 근데 158님께서 아 맞습니다. 아 저희도 이제 크루 활동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는데 와나님들도 약간 이렇게 크루 활동하는 거 보고 뭔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우리 그러면 크루 대 크루로 나중에 또 이것저것 콘텐츠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?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모이가 저도 좋습니다. 저도 스파링을 하고 싶습니다. 뭐 스파링이든 뭐든 좋은데 우리는 민수만 내보내기로 했어요. 모이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웃는 타이밍에 스페이스가 하나 있는 느낌?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. 막 야 진짜 재밌다. 내가 보기에는 웃긴 일 있었을 때 딱 듣고 하하 이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예측을 해보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 저 멀리서부터 아이가 피드백을 하는 거야. 바로 오자마자 갑자기 158한테 형! 라이브 방송 봤는데 재미없어요! 다슴은 모여가지고 말을 놓자! 저희! 말을 놓는 걸 하시죠! 좋아! 내가 제일 연장자니까 말을 놓자! 라고 했는데 굉장한 오류가 하나 있던 거야. 무슨 오류가 있었냐. 말을 놔봤자 결국 걔들은 내가 형이라서 존댓말 그대로 쓰고 나만 놓는 거더라고. 이제 거기서 자리를 좀 옮겨놓자. 카페가 너무 좁으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술집을 갔어요. 이제 그 가는 길에 내 차가 있었어. 그 틱톡커들이 와 너무 멋있다 자기도 페라리를 타보고 싶다 하면서 한번 앉아봐도 되겠냐 사진 좀 찍어도 되겠냐 근데 아 그래봐라 뭐 시동도 걸어봐라 말을 했었지. 그랬더니 애들이 찍자마자 페라리에 이 정도 매물면 어때? 마음 아프죠 뭐.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중국 부자 같고 님불캐시 아니 이건 뭐야? 내 기억에 저거 디즈니랜드에서 파는 거거든? 중간에 이제 또 ODD도 왔어. 그다음에 그 시옷 채널 운영자 시옷도 왔는데 그 시옷이라는 사람이 보자마자 약간 깜짝 놀란 게 난 처음에 형덕형이 온 줄 알았어. 주로 이제 각자 주로 웃기는 콘텐츠들 있잖아요. 뭐 시옷은 어떤 게 필상이냐 물어보니까 크루 활동을 할 때 편집을 자주 당한대. 자주 벗는다는 거야. 자기가 자신 있어 하는 게 메탈 슬러그에 외계인 보스가 있어요. 자기가 그거를 재현을 똑같이 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 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. 이 친구의 배가 일단 페라리로는 못 건너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자기는 이제 이걸 덤보라고 부르더라고 애칭이. 앞에서 ODD가 자기도 이렇게 덤보였다면서 자 배를 보여주는데 어 이것도 대단해 상당해. 야 이런 배들이 있구나. MZ 크리에이터들의 배다. 그래서, 막.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베리가 늦게 왔어. 그 와중에 이제 합류를 했어. 내가 또 소개했지. 아! 우리도 지지 않는다. 우리 덤보 은베리를 보세요. 아, 은베리가 덤보가 뭐예요? 그런 게 있어. 네가 이들에게 지지 않는다. 대화하고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기서 모이가 드립 같은 거 되게 재밌게 치다가 갑자기 혼자서 막
뭐야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이 천일이었다고 하더라고. 가더니 결국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서 우리 술자리에 여자친구분이 오셔서 박수와 함께 천일을 축하하며 모르겠어 나도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몰라. 그러더니 이제 기분이 좋아졌는지 막 웃고 막 뭐이래 기분이 좋아졌고 그러고 나서 막 술 게임을 했어요.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이 나온 거야.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였어요. 전 아니에요. 아무튼 시작하자마자 바로 입술을 막아버렸어. 모의 차례가 됐어. 어? 딱 하고 여자친구 눈이 마주친 거야. 소리 지면서 공짜 키스다 하면서 갑자기 빡 잡고 빡 돌리고 쫙 돌려서 짱 하고 막 그걸 하고 나서 옆에 닌몰 캐시가 있었는데 닌몰 캐시의 얼굴을 잡고 뭔가 딱 하고 나서 나랑 닌몰 캐시랑 눈이 마주쳤어. 약간 그 상황 알아? 긴장된 순간이 오면 주변에 소리들이 느려져. 딱 하는데 DMV가 누굽니까? 이 시대 로맨티스트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. 바로 딱 술잔을 먹더니 딱 들더니 그대로 쫙 마셔버리는 거야. 마시고 으아 막 그러면서 막 자기 막 갑자기 배를 딱 보여주고 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아 하고 배방구를 했어요. 그렇게 술자리가 무르익어가면서 다들 되게 진지한 얘기를 했죠. 막 니몰 캐시는 막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 영상에 독수리가 안 나와가지고 실망했다는 댓글이 넘어왔다. 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들으면서 독수리가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. 그러니까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짐작하고 타이서 막 그러면은 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풀어보는 게 어떨까. 뭐 독수리는 그때 딱 뭐 다음 에피소드에 다 같이 막 진지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. 독수리에 대해서 막 뭐 약간 오 다르구나. 이 우리 같이 조금 틀딱 유튜버들은 감성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쪽은 진짜 이 틱톡커니까 그냥 그 자리 즉석에 생각나 바로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냥 그러고 나서 심하애를 치고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. 약간의 투비 컨티뉴랄까? 3월에 뭐 집 없고 이럴 때 저희 집도 한번 오십시오! 막 타이스부터 저희 집도 오세요! 막 그래가지고 그쪽 가가지고 장안의 화제 틱톡커들과 함께 트위치 합방을 하나씩 조져보는 콘텐츠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야기에서 얻은 결과, 교훈이 무엇이냐? 모이 웃음소리밖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. 모이가 취해가지고 형님! 다음에는 저희가 춘천으로 가겠습니다! 뭐야 그 춘천은 내가 백인보충대 때 한번 가긴 했는데 가본 적이 없어. 난 천안에 살아. 아! 어이! 죄송합니다! 그날 아침?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. 근데 이렇게 올리니까 이 틱톡 친구들은 중국 팬들도 좀 많잖니? 내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. 파란색 옷을 주로 입으며 옷을 찢는 글에 아니 설명이